여러분 안녕하세요. 동지 언니입니다. 젠틀정입니다. 저희가 돈을 쓰는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. 돈을 아끼지 않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.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자산에 돈을 쓰고 있어요. 저희는 부동산 주식 중에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주식을 얼마나 살지를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을 하는 거죠. 보통은 여윳돈으로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저희는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. 그렇죠? 그래서 최대한 살 수 있는 만큼 다 사버려요.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현금을 남기지 않고 대부분은 자산을 사는데 투입을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산성과 관련 있는 건데 되게 멋있어 보이죠? 말하자면은 뭐 장비 같은 거죠. 저희가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지금. 그래서 유튜브 장비에는 이제 돈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네. 어느 정도 하게 됐어요. 네. 왜냐하면 이 장비로 인해서 우리가 또 콘텐츠를 생산하잖아요. 네. 그러면 또 그걸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장비도 장비지만 근무 환경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. 뭐 네. 예를 들자면 책상이라던가 어. 의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런 것들에 돈을 좀 아끼지 않고요. 우리 작년부터 진짜 장비에 돈 안 아낀 것 같아요. 그렇죠. 50만원짜리 의자라든지 60만원짜리 책상도 구매를 해서 쓰게 됐고 평소에 저희 되게 근검절약하는 검소한 부부거든요. 네. 옛날 같았으면은 아 의자에 50만원을 태워?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. 우리한테는. 근데 요즘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.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계속 안 사고 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아이맥도 그냥 질렀어요.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. 또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. 그 저번 저희 브이로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5년 정도 된 게이밍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다른 노트북도 있습니다만은 그 한 대가 너무 좀 버벅대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개선된 PC로 바꿨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또 돈을 아끼지 않는 곳은 바로 경험이에요. 경험이라고 한번 포장을 해봤고요. 사실은 여행입니다. 그쵸. 저희가 평소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이 아니고 저희는 일단 옷에 돈을 안 쓰고요. 뭐 액세서리 뭐 이렇게 치장하는 데는 그렇게 돈을 쓰는 편이 아니에요. 사면 뭐 감가가 되는 물건들 있잖아요. 네. 아무런 생산성도 없는데 감가가 되는 물건은 좀 웬만하면 안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.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돈 쓰는 데가 여행인 것 같아요. 그쵸. 최근에 저희 제주 갔을 때도 500만원 썼다고 하니까 다 좀 놀라셨잖아요. 너무 지르고 온 거 아니냐. 그런데 저희는 거기서만큼은 돈을 안 아끼려고 하는 거죠. 저희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 거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살자라는 걸 모토로 삼았기 때문에 여행을 가서 돈을 너무 아끼면서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. 또 계획도 많이 짜야 되고. 그래서 저희가 여행 갈 땐 돈을 좀 아끼지 않는 것 같고 또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도 그곳에서도 또 콘텐츠를 생산을 해냈고 네. 그걸로 인해서 또 가치를 창출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좋은 경험을 했어요. 제주도라는 곳은 한 달 정도 있으면 딱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요. 오랫동안 살만한 곳은 우리랑은 좀 아닌 것 같다. 뭐 이런 것도 좀 깨닫게 됐고. 그래서 저희는 여행은 진짜 그냥 갑니다. 평소에 돈을 안 쓰니까요.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만큼은 돈을 좀 쓰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부채를 안고 사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. 네. 예를 들자면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생각하지도 않는 편이에요. 저희가 지금 차 같은 경우도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많이 고장이 요즘 나고 있어요. 최근에도 한번 수리를 했는데 저희는 최대한 고쳐서 탈 수 있는 만큼 타는 것이 현금 흐름을 좋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차가 자주 고장나고 하면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게 바꾸는 게 더 이득이다 라고 누구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반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. 차도 사실 안 바꾸고 계속 타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. 감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돈을 아끼지 않는 세 가지는 첫 번째로 자산, 두 번째로 생산성이고요,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. 네. 경험으로 포장한 여행. 그 대신 평소에 좀 돈을 좀 아끼는 편이죠. 네, 영상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은 어디에 돈을 아끼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.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, 안녕!